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답은 실적에 있다. 저도 오늘 계속 오프닝에서 말씀드렸고 앞서 서영원 전문가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좋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반도체 IT 혹은 AI 섹터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수급이 붙어주면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또 봐야 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백투더베이직이죠. 뭐 기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실적부터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섹터가 좀 많은데 네네. 정말 확실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을 좀 뽑아보라고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 혹은 화장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늘 화장품 섹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화장품 섹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양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강했었던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전통 화장품 쪽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디 브랜드를 좀 대표하는 기업들 혹은 CMO, CDMO 관련 기업들 저는 이쪽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형주들은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네.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상황. 하지만 그 종목분들, 그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저가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K엔터가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흥행을 했고 그러한 여파가 화장품주들에게까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묻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이 높은 실적 베이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뚜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였던 것 같아요. 잉글루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대표 기업들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올해 작년 4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 흐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어떤 뭐 순위를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판로를 굉장히 또 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발판을 좀 미리 준비해둔 화장품주들을 오늘같이 좀 쉬어갈 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을 골라주셨는데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네요. 작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가만 함께 화답을 해주면서 부합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업종 화장품 쪽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네. 그중에서 이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을 좀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제 둘로 나누면 기초 베이스와 이제 색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앞서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클리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연매출이 약 3,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38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한 총 매출액이 2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90% 정말 이제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또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마진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박리담의 형식으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이제 불확실성도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클리오를 비롯해서 대다수 이제 중저가 인디 브랜드가 생각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좀 넘어선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영이죠. 네. 올리브 영의 이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지금 작년에 클리오가 전체 매출이 3천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1천억을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바로 올리브 0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한 30%에서 35%가 올리브 0에서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올리브 0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리브 0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화장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건기식에 대한 매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클리오의 한번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치 좀 볼까요? 네. 엄청나게 큰 시세를 좀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랩보다는 일단 후발주자로 인식이 되면서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추세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혹은 늘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손절 가격을 27,000원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지만 만약 2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현재의 추세, 현재의 이평선, 현재의 매물대를 좀 소화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충분히 이 최근에 상단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가격대, 35,000원 이상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 영향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화장품 쪽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저는 클리오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를 화장품 중에 토픽으로 골라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최근에 차트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적절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 이야기가 나오면 또 클리오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럴 때 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클리오 한번 저희가 선택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 답은 실적에 있다.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한번 투자해보자는 취지로 주신 이 키워드 저희가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화장품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V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참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화장품 판매라고 하는 것은 국내, 해외, 그중에서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일본형 매출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의 주가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업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조금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동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25% 정도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가 늘어납니다. 의외로 매출액 자체는 대단히 는 게 아닌데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째로는 매출 원가, 두 번째로는 판관비,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흔히 말하기로 세어나가는 돈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실적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토대로 VT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1월에 한 차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걸 우선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3거래 동안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큰 장대 양봉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21,850원 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적어도 해당 가격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VT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리들샷 인기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실제로 매장에 가보셔도 못 구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적이 어느 정도로 또 뒷받침해주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3거래 연속으로 계속 좀 매수의 금액도 꽤나 큽니다. 이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만간 한번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VT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